제가 오늘 인강을 찍기 전에 네, 카메라 기능을 찾았어요. 얼굴에 자신이 있진 않지만 일단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일단 처음에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 켰는데요. 좀 부끄럽네요. 뒤에 컵 많이 보이죠? 네, 저희 유알라운지에 컵이 되게 많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차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잡담은 그만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요일 유알라운지 스텔라쌤의 뭐죠? 유튜브 인강이 업데이트되는 날입니다. 부끄러워서 이제 영상을 좀 끄도록 할게요. 부끄럽네요. 다시 끝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토익 스피킹 아니고 오픽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자료들은요, 저희 블로그에도 많지만 저희 유알라운지 카페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 오늘은 오픽이잖아요. 그래서 오픽, 왼쪽에 보시면 오픽 있어요. 딱네번 안에 끝난 오픽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오픽 4회 완성, 오픽 IH를 클릭했더니 자료들이 있어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저와 함께 Public Transpor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글씨를 좀 키워볼까요? 네, OPIC에 Public Transportation이 종종 등장은 해요. 여기 보면 지금 Public Transportation을 다 묶어놨거든요. 뭐뭐 나오냐면 자, 펜 나와라, 그죠? 색깔이 다른 선생님이 무슨 색을 쓰셨나 모르겠지만 연두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버스 나왔어요, 서브웨이 나왔어요, 그다음 플라이트 나왔어요, 보트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상황에서 public transportation 쓰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크게는 go to work or go to school에서는 이렇게 버스나 서브웨이를 많이 타고요. 예를 들어서 alive in 여기는 보라카이라고 했어요, 그죠? 뭔가 해외로 여행 가거나 제주 아일랜드, 약간 뭔가 베케이션을 떠날 때는 우리가 flight과 boat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는 해요. 자, 어떤 연상법으로 제가 항상 단어를 잡잖아요.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담아 봤는데, 자, 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버스 하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요, 윈도우가 먼저 떠오른대요. 자, 윈도우 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갑자기 윈도우 하니까 윈드가 떠오른대요. 윈드 하면서 얘가 지금 fresh air라는 단어를 썼어요. fresh air, 그래서 feel fresh, 그래서 cool in summer, especially. 자, 좋아요. 그러면 스텔라쌤이 좋아하는 교정용어 단어 make, have, and, give, and, take. 이 단어로 문장 완성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하자면 What kinds of public transportation do people in your country usually use? 라고 물었어요. Okay, then In my country, people usually use bus or when they go to school. When they go to school, they use bus, they open the window, and they breathe the fresh air, and they have fresh feeling. 얘를 fresh feeling으로 잡을 수 있겠죠. They feel fresh, 좋아요? They have fresh feeling. So, they have cool feeling in summer. 좋아요? 이렇게 have로 그냥 갈 수도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윈도우 하면 뭐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beautiful scenery요? 도대체 뭐가 beautiful 하니? 그랬더니 trees요? 그래서 제가, 아, 가로수 street, trees라고 잡자. 이왕이면 along the billboard or along the street 이미 나왔으니까. 아니면 trees along the street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오픽은 여러분이 타임 컨트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데, 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When do you usually use a bus or public transportation? Oh, when I go to school, I use bus or take a bus. As you know, bus has lots of windows, so I open the window and I feel or I have many wind. Then I breathe fresh air and I feel fresh. Especially in summer, I have cool feeling a lot. So I love it and also Through the window, I can enjoy beautiful scenery. Because I can have tall trees and many people walking along the street. 좋아요. 이렇게 하면 1분은 충분히 되겠네요. 버스에서는 윈도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뭘좀 알아두시면 좋겠냐면, 다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맨날 이래요, 선생님이. 보면 버스 only lane, 그죠? 그래서 왜 좋아요? Bus only lane, no traffic jam, so fast. 자, 이 단어 어디로도 그대로 들어가요? 자, subway 그대로 활용됩니다.
자, 서브웨이 뭐가 떠오르니? 그러면 애들이 fast 하대요. 왜 빠르니? 그럼 할 말 없음이에요. 왜 빠른지 이유는 모르고 맨날 빠르대요. Fix this schedule goes under the timeline. No traffic jam. It runs punctually. 단어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fast 좋구요. Okay. One of the convenient transportation 이라고 우리 학생이 적어놨길래 제가 수업시간에 적어놨어요. 이게 저희 수업 교재예요. 수업 어떤 판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제 제가 좀 모아봤고요. 자, 서브웨이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학생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take a seat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대요. 버스보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many units, many tubes, 뭔가 칸이 많아서 뭐보다 comparing to buses 보다 오케이 좋다 그랬어요. 또 어떤 애는 뭐냐면요 far away from 서울을 꼭 얘기하고 싶대요. 아마 트레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너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그랬더니 에라 모르겠다 far away from 서울 feeling far away from 서울 feeling 뭔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의미 전달은 돼요. 의미 전달을 완성하고 점수를 IM을 받기 위해 우리 뭘 써요? 자주 쓰이는 have 동사를 써볼까요? I can have far away from Seoul feeling. 의미 전달 됐죠? 단문 맞았죠? 아쉬움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IM 효과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브웨이 정리할게요. When I go to school or when I go to work, I use subway. I think this is one of the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s in Korea. 넣어도 좋아요? In Korea. 갑자기 컨비니언트 떠오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Every time I can take a seat. 정말 take 나오네요. Have, give, take. 정말 나오네요. I can take a seat. 그랬더니 솔직히 저희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When I take a seat, I listen to the music. I listen to music through the earphone. 뮤직 하면서 저희 옛날에 연습했던 뭐냐면 장르 음악이에요. 발라드 or 댄스 뮤직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있죠. 근데 오늘은 뭐만 확장시켜 볼 거예요? Public transportation만 확장시켜 볼 거예요. 더 가진 않을 거고요. Okay, it is one of the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because I can have fast speed. I have no delay because it has fixed schedule. It has timetable or it goes under the timeline. It has no traffic jam. 그놈 has 무지하게 나오네요.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다면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 feel free from traffic jam. I feel free from traffic jam.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냥 has로 가죠. 뭐. It has no traffic jam and it runs punctually. 알아두실 단어죠? Punctually. Great. 좋아요. 이 far away from 서울 feeling은 아주 맞는 표현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flight과 boat를 어디에 붙였냐면요. 이거 쭉으로 들었어요. 마우스로 짠. 바꾸고 flight boat. 자, 다음에 저와 vacation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자, flight과 boat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뭔가 어디 해외로 갈 때 타거나 뭔가 멀리 뭔가 아일랜드 같은 곳을 갈 때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hat do people in your country usually go for? Where do the people in your country usually go for their summer vacation? 자, 그러면 제주 아일랜드 갑자기 C가 떠오르면서 보트를 생각했네요. 보트 하니까 뭐가 떠오르니? 그때 우리 학생이 빅 사이즈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누가 빅 사이즈를 해자니? 그때 보트래요. It has big size. 좋네요. Boat size is big. 해도 돼요? 근데 저는 has big size 더 좋아요. It has big size. 그 다음에 뭐예요? A lot of facility. 자, 이제 이러면 막 나와요. Swimming pool, theater, volume. 이거 스펠링이 아닌 것 같은데 and white deck 그 다음에 and so on 그죠? and so on 뭐 이런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at night enjoy firework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거 horizon view 지평선의 어떤 그런 view 딱 firework horizon 하나 빠졌다 이 보면 evening이라고 해서 glow
화염이라고 해서 석양이라고 하거든요. 석양까지 반 등장해 주면 굉장히 로맨틱하죠. 저는 surprising proposal을 항상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뭐냐? 그럼 무조건 예, 보트로 가서 프로포즈 잡고 저는 이 뒤에 항상 다이아몬드 붙이죠. 뭐 3 carat of diamonds. 이왕이면 뭐 못 받았지만 막 1캐럿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3캐럿 받았다고 이제 뻥치고 그냥 예, 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자, 이대로 스피킹 한번 해볼게요. 아, 또 필요한 단어가 있네요. 보세요. 배 쪽에서 필요한 단어는 seasick이었어요. 그 seasick 같은 경우는 boat movement, 어떤 움직임을 못 느낀다. So it has no headache. 그놈의 헤즈로 생각보다 많이 풀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저희 수업 시간에 막 부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부산을 좀 넣긴 했는데 그 의미 있진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tell me, no.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ould you describe your last summer vacat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이렇게 하면 돼요. Okay, 그러면, last year, I went to Jeju Island with my family. At the time, I took a boat. Amazingly, the boat has big size. It offered me lots of facility. I could have swimming pool. I could have theater. I could have white deck. 이 중에 하나를 더 연상해도 돼요. 보면, 어딨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Especially in a swimming pool.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가 있네요. 지금 알았어요. 신기하다. 끌게요. 좋아요. Swimming pool. 어딨냐면요. 어딨냐. Backstroke. 제주. Summer vacation beach. And spa. And. 어딘가 있는데. 이거 찾았어요. 어딨죠? 제가요, 지금 이따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요 스위밍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노. 못 찾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도 돼요. Because I love swimming, I love backstroke, I enjoy freestyle, and I love water, I feel cool. 이런 단어 넣으셔도 돼요. 아셨죠? 지금 계속,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자, 비치의 단어긴 해요. 비치의 단어긴 한데, swimming in the water, freestyle, backstroke, butterfly. 아셨죠? 이런 단어 좀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피킹 해볼게요. Okay. Last summer vacation, I went to Jeju Island. At the time, I took a boat. It has big size. The boat had lots of facility. Especially, I love the swimming pool. In a swimming pool, I enjoyed the butterfly and I practiced the backstroke as well. It was very cool. And also, it had wide deck. So at night, I get up there and I enjoyed firework. And around the evening, I could enjoy evening glow with horizontal view. It was so romantic, so I gave a surprising proposal event to my boyfriend. 하자 뭐. Boyfriend 있으면 좋겠다. 그죠? To my boyfriend. 아니, 취소. My boyfriend 필요 없을 것 같아요. My boyfriend. 제가 결혼하신 건 아시죠? 저 boyfriend 있어요. 제 신랑이 boyfriend예요. 됐죠? 그럼 제가 또 surprise 이벤트 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3 carat diamonds를 안 필요해서 다행이네요. 저희 신랑은요. 뭐 좋아하냐면요, 잠자는 걸 좋아하네요. 그래서 give 3 hours of 랩을 주면 참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좋네요. 피스풀한 공간에서. 자꾸 딴 데로 흘러가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네, 지워볼게요. 좋아요.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플라이트 남았어요. 아까 근데 제가 어떻게 바꿨죠? 이렇게?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시 배워봐야겠어요. 좋아요. 이번엔 플라이트 갈게요. 이건 것 같아요. 찾았어요. 대박. 그죠? 좋아요. 자, 이제 플라이 갈게요. 여분 어디 갈까요? 저희 학생이 보라카이 간대요. 저 안 가봤어요. 근데 보라카이 가면 뭐가 있어요? 안 가보거나 말거나 결국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죠? 플라이의 장점은 뭐냐? 그랬더니 넌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무조건 패스트래요. 왜 패스트니? 그랬더니만 몰라요. 그래서 플라이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패스트 플라이, 그 다음에 할 말 없어요. 그래서 플라이 쪽에 할 말이 생각보다 없고요. 제가 빨간색 쳐놨죠? 할 말이 많은 쪽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이 아니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jetlag 같은 것들, headache 같은 거, feel dry 같은 것들, suffer from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time difference and different time zone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할 말이 많은 건요. 플라이 쪽은 솔직히 플라이의 키워드보다는 에어포트 참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many people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Many people도 있고요. Crowded도 있고요. 그래서 before the departure, exhausted 이런 것도 좋아요? 정답? 없잖아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오, 떠나기 전부터 exhausted인 게 완전 기억난다 해도 되잖아요. 자, 오늘 저희 학생이 너무 예쁜 단어를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넌 플라잇이 왜 좋냐고 했더니만 enjoy airlife래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냥 막 갖다 넣은 단어였어요. 에어라이프 하면 뭐가 떠오르니? 근데 에어라인 푸드래요. 푸드는 뭐가 떠오르니? 코리안 푸드. 오, 스펠링 틀렸어요. 코리안 푸드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delicious 했는데 뭐가 떠오르니? 그때 우리끼리 막 얘기했어요. 막 비빔밥도 떠오르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래 나와요. 이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하게 될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served by cabin crew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대충 스피킹으로 풀어볼게요. 자, 오케이. It was last year I went to Boracay because I like the beach in there. I get there by flight. As you know, I love flight because I can have air life. Air life is like airline food. I love airline food. Especially I like Korean food. 갑자기 코리안 푸드 하면 그쵸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제가 거기다 써놨을 텐데 레드 페퍼라고 해서 뒤에 나와요. 레드 페퍼 페이스트로 고추장 줘요.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비빔밥 I liked red pepper paste and it was very delicious and I like very beautiful cabin crew 누나 막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패스트 쪽은 별로 할 말은 없지만 it flies fast so fast fly 이거 명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I can have fast flight, and it gives me fast flight. 하실 수 있어요. So I can save time, so I can get there. 표현이 좀 이쁜 게 있긴 있네요. Within a second, 뭐 이런 것들. 이거 저장하고 싶다. 다시 수정하면 좋겠다. 다음번엔 좀 이렇게 타이핑을 좀 해야겠어요. Within a second, so I can save tim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번에 저랑 하게 될 거긴 한데요. 삭제할게요. 쭉 보면 자꾸 잘못해서 자꾸 크기를 사이즈를 막 바꾸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안 써놨네. 여기 내가 써놨네. 그죠? Red pepper paste 써놨네요, 쌤이. 그죠? Red pepper paste and red pepper powder. Korean food에서 알아둘 단어들. 오늘 안 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주 아일랜드를 가란 이유가 있어요. 가끔 돌발 질문에 geographical feature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 몇 개 없어요. Volcanic eruption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basalt 단어도 너무 이쁘죠? 현무암이란 단어인데 현무암 설명할 거 되게 많아요. Blackstone 간단하고 좋죠? Blackstone, several holes 저는 항상 삼다수 얘기해요. 왜냐면 purify water 이래갖고 삼다수 famous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저랑 놓친 게 자, beach나 summer vacation oceanic area로 간다면 놓치지 않으실 것들 fisheries market I like fisheries market or I can go to the fisheries market I can see many kinds of fish I can enjoy low fish 들어와야죠 with my friends 나오면 그놈의 톡이요 we had a 벌레가 있어요 we have a good tour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버스, subway, flight, boat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키워드 함께 정리해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볼게요. 용감하게. 얼굴 보면서 인사해요. 그죠? 나타났어요. 오, 좋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매주 수요일 저랑 오픽, 토익 스피킹 또는 영어 면접도 조만간 올려드릴 거고요. 기내 방송문 읽는 법 또 교정 영어는 도대체 언제 제가 포스팅을 할까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아셨죠? 조만간 다음 주 수요일에 저와 만나도록 하고요.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수요일에 더 많은 영상들 찍어드릴 테니까 자주 뵙도록 하고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알림도 켜놓으시면 제가 서프라이즈를 올리는 비디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뵙도록 하고요. See you later. Have a good day. Bye bye.